고겸입니다. 2022 영주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풍기 인삼산업 미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인삼산업의 세계화와 엑스포에 대해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2016년 9월 5일쯤 벌써 한 6년이 지났네요. 퇴직을 해서 요 가까운 은성이라는 곳에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포럼인데 흘러간 옛날 사람이 와서 미래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좀 어떨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만두고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돌아올 때에 아 참 우리 인삼이 참 소중한 자원인데 너무 우리가 이 거칠의 행사에 많은 힘을 빼고 정작 인삼의 주인, 뭐, 농업에, 뭐, 유통하시는 분들, 학자들까지, 이런 분은 어디 갔는지, 이런 걱정에 대해서 오늘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걱정 말씀 하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인삼산업 실태와 통기인삼, 이런 간단하게 들어보고, 그래서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인삼산업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해서 소위 그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삼계 절박한 문제들 여러 가지 그 인삼이 이 소비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인데 어떻게 풀 것인가 결국 저는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 세계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이런 엑스포 같은 것이 정말 인삼 수출의 기반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합니다. 인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이자 농가의 중요한 소유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춤과 효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정식 문화의 어떤 그 정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선시대 그 이전까지는 뭐 몰라요. 그때 보면은 이 조공무역을 통해서 중국, 일본 굉장히 인삼 거래를 활발하게 그러나 그때는 대부분 산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자 영조, 정조인데 동산 가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산무역이 또 한 번 재개시장을 그 이후에 일제시대 때 정배제도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공산, 한편으로는 백상시장을 이겼습니다. 다양한 인삼차라든지 이런 그 제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년 공산 정배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경직돼가지고 거의 그 창의적인 시장 개척 노력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난 1990년 이후로 인삼의 소비, 수출 등등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하강 국면을 지났을 때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부에서는 공산 전매제도를 개정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공산을 제조하고 유통을 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배제도를 개시하고 민영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건 조금 늘어났지만 아,
담배 인상 공사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품질, 이런 게 아니면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할 그런 거 없이, 소위 말하면, 중국에서 있을 말인데, 다국 관리, 머리만 여러 개 있는 다국 관리, 이런 체제 돼가지고, 이 전략적인 접근, 이런 것이 어렵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계 인삼 엑스포를 하는 큰 잔치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인삼계조차도 모두 다 재단기, 자기 동네 지역 숙장도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기로 보여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출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1851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몇 차례 엑스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엑스포가 정작 이 국제 박람회 중국 이야기라고 거기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 정도가 인정 박람회, 등록된 박람회 이런 거였어요. 그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세계에서 엑스포는 뭐냐? 그냥 뭐 이렇게 이름만 엑스포 같은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국제 엑스포와 그런 관계도 없이 하는 자체에서.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외의 엑스포들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포도주 이런 것들을 지리적 명칭표시, 소위 포도주의 밤마다 등록을 관리하는 AOC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이외의 파리 엑스포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엑스포들과 하라면 국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뭔가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대비를 마련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엑스포를 너무, 이름만 엑스포처럼 하냐는 게 개인적으로 보라가다. 그런 점에서 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삼 사람들은 현황을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대외 농가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면적은 그저 정체되어 있고, 지역별로 우리가 보면 영주 같은 데는 지금도 말이죠. 383농가 정도가 인삼을 재요. 400헥타르. 많이 한 곳은 금산 936헥타르, 금산 1225헥타르. 면적은 많죠. 그러나 이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데는 대개 담배 인삼공사에 계약 제외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금산하고 이 비교가 되는데요. 금산과 여기서는 거의 4배 이상이죠. 금산이 936헥타르인데 그 영주는 400헥타르이고 이런 식입니다. 수확 면적 단수 이런 것들은 비슷하고요. 특히 제 유통 파트는 금산이 굉장히 앞서 있죠. 우리나라 전체의 인삼유구 가공 인삼 제품 가공이 600여 개씩 있는데, 상당 부분이 이 금산 지역에 한 400개 있었을 때, 대부분은 그 다음이 전국 진안, 그 다음이 전국이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 풍기 인삼은 유명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풍기 인삼은 무엇이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라고. 우리가 야산이 유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야산이 신라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라산이 과연 풍기인삼을 말하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야산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의회에 보면은 구세봉 선생이 여기 와서 인삼 재배를 시작했다는 사실 조선시대에는 좀 산삼이었기 때문에 영조 정립 이전에 인삼 재배는 불법이었죠. 안에 와서 가서 주로 하는 일이 인삼을 집에서 재배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죠. 그때 집에서 재배하는 사람은 가상이라고 해가지고 가짜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다음 국내 인삼의 특징은 다지역사보다도 매용 조직이 충실하고 인삼 향이 강하고
유효 사건이 하나 있다. 흥동이를 예를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부활에도 두번 적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기 인산연구소까지 있는데, 과연, 풍기인산의 사포닌 구성, 함량 이것이 금산인산 혹은 타질인산과 얼마나 다른지, 누가 그걸 하나라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는가? 그게 있어요. 풍기인산 좋다고 하다니. 제가 확인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산산지도 1908년도에 풍기인산조합을 결성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 이때는 아직 개성에서도 인산조합이 없을 때다. 금산이 시작을 하지만 금산이 인산조합이 1923년에 그 이야기는 분명히 1900년 초 이럴 때는 인산계의 리더로서 이 약 역할을 했는데 1908년도 금산조합이 많이 있었잖아요. 6,795. 그런데 국가가 지금 이걸 이해해야 된다. 실제로는 풍기인삼을 금산에서 가져와서 금산인삼을 판다. 지역 감정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풍기인삼의 전체성, 특성 이런 것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만 돌아올 길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보면 인산산업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작 지금 부족하고 연작 장애, 이동 연작, 부리 인차료 등등해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세계 시장의 제품을 바뀐 데도 아직도 우리산은 많은 비중을 적대하고 금산에서는 전 건대적인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거의 70%가 금산으로 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 경제국, 거의 캐나다, 미국 이런 합의사과 중국 이런 데에서 대단히 치열하게 쫓아오는데 아니면 혹은 앞서가는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다국관리, 소위 머리만 잔뜩 열려있고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 맺은 FTA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인산의 관세가 거의 700%가 지금 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그것들이 2029년, 얼마 안 남았죠. 2031년 이렇게 되면 관세가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여러 가지 이제 생산의 문제, 방어 통역 문제, 수출 문제, 방역 관리 체계, 특히 이탈 관리,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반성 같은 것이 이 체제 변동에 있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우선, 우리가 인산의 우수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인산의 우수선이에요. 세계 인산 시장은 아시다시피, 파키산과 동양산. 동양산은 이름을 달리하여 중국산 혹은 고려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나라 고려인산이 혁명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동양산과 무슨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이 점을 어떤 과학자가 분명히 지적을 했느냐? 규명을 했느냐? 저는 이 점에서부터 한번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려인산의 현황, 인산의 현황, 이것은 뭐 중국의 고대 과학설, 상황이 등등 뭐 이런 데 보면은 인산의 현황인데 그것을 따라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 외에 고려인산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현황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있고 그것을 미국 FDA 아니면 우리나라의 시약처에서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 점에서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국인산연구원을 물론이고 고려인산기념본이죠. 고려인산마케팅에서 새로이 발견한 고려인산의 양해적 효능 이런 부분은 또 뭐냐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고려인산의 성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저런 가운데에서 저희 지방마다 제각기 뭘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연구소 하더라도 지능청의 인상장치연구소 풍기인상연구소 또 무슨 중남인상장치연구소 금산인상연구소
뒤라에 여기저기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그렇게 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제가 이 신문마다 이랬다. 여러분과 본 것은 이 엑스포 기간 중에서도 여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공천, 금산, 파주, 함양, 중천, 서산 뭐 여러 곳에서 제가 이 이상 축제를 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좀 연계해서 같이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좀 결집을 해서 세계를 나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농민들이 얘기를 했더니 오래전 지난해 만든 자료입니다. 현재 문제가 수급 불안, 안전성, 취약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경작 신고 의무화, 생산 유통 안전관리, 직거래, 생산기반 확충, 수출시장 개척. 이렇게 이제 저는 이 수출시장 개척의 문제를 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수출. 아는 수출시장 개척이지. 수출시장 개척하면 결국은 우리 인산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그렇잖아요. 바이오를 통해서 상품을 설명하고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 같은 게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세계 인산 엑스포라는 큰 잔치를 벌였으면은 여기다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세계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건데 정작 여기 뭐 외국 대학생들 불러놓고 대학원생 불러놓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것은 그 종합계획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나왔는데요. 이러면 좋아요. 인상산업 세계와 경주국 이상으로 그래서 이거 그런 보면 수출을 위해서 있는 게 맞죠. 신수출 시장 개척, 수출 영향 강화 이런 이걸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인산 시장을 보면은. 홍콩이 전 세계 수입 물량, 수입 시장이 44%, 중국이 13%, 일본이 12%, 미국 세계 제일 큰 시장이 홍콩이죠. 홍콩에서 수입한 인삼은 아쉽게도 고려 인삼이 아니라 박이삼, 캐나다와 미국에서 온 것이 84%다. 그럼 나머지 이제 뭐 동양산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한국산은 홍콩에서 2018년에 수입한 것을 2억 달러 중에서 한국산은 2,500 아주 시장 전국이 아주 적어요. 우리가 말하는 종주국 어떤 우수성 이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본문적인 것은 이 마켓 리서치 마켓이라는 그 조사기관에서 분석한 거 보면은 현재 2020년 세계 인삼 시장이 80억 불인데 연평균 11%씩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6년에는 117억 정도 된다. 그래서 동양산은 그보다는 좀 작지만 한 10% 정도씩 성장돼서 76달러가 됐다. 여러 가지 이 건강식품, 음물, 원형 수요자들이 확대, 인삼이 가진 다양한 건강, 활용성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홍삼전 패밀리파이터는 지난해에 거의 1,700억 정도를 매출을 했고 경제적 세포를 개발하면 도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표를 한번 보여주죠. 결국은 인삼 세계가 되는 고품질 고급 인삼 생산 그리고 차별적인 도인데 새로운 인삼 생산 시스템을 구축. 더 이상 조그마한 이렇게 그 일곱 과설 이런 게 아니라 커다랗게 밑에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일곱 과설. 심지어 프랑스 같은 데는 태양광으로 이렇게 되는 거 밑에 인삼을 제재하는 이런 식으로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공사업 활성화, 효과가 지켜야 돼.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개선 확대. 뭐 수출 준비, 효율적인 수입 관리. 이때 나와도 이게 이 세계 인삼 엑스포를 이렇게 개최해서 홍보하고 판매 촉진하자. 연구 개발을 어떻게 하고 사업자 단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도와 조금 체계를 정리하자. 이 얘기가 대단히 그렇게 되어 보이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 2007년에 한 얘기야, 2007년에. 지금 사정에서 한 자도 들리지 않다, 지금 사정. 그럼 뭘 해? 무슨 얘기냐? 1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그럼 아이성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한번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 대북 보련선 체계화를 위해서는 행사들을 선언하고 그리고 성과 안전성을 기초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생산 혁신, 유통 혁신, 보건 혁신, 그리고 엄격한 국민들과의 시장 질서, 산업계 영향 유지, 해외 홍보 시스템 구축,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2017년에 응산의 세계 인상 엑스포 위원장을 조직 위원장을 그때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정말 이게 금산의 이상축제와 다른 엑스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산업 경량이라든지 그래서 특히 세계를 향해서 세계 이상 리더스 포럼, 이상 스타트업 포럼 등등 이런 고려 이상 관계 심포지엄 등 글로벌 비즈니스 외국에서 오는 업체들 불러서 마이어를 불러서 이렇게 열심히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여기도 있고 되게 이상도시 연대도 잘 됐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특히 재미있는 게 그때 저 늦게 가서 강의를 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 인상 관련 기계, 농기계, 자재 이것을 전시 판매하는 부분 하자. 이게 인상 세계 엑스포를 하는데 정작 보면은 인상 좀 싸게 파는 상인들을 위한 자치 일단 안 된다. 인상기계가 참여를 안 해요. 인상 기계 이런 거 장비 이런 거라도 좀 같이 해서 세상에 기술 변화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산업 방향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은 2006년과 11년, 17년 세 번에 걸친 엑스포의 성과랄까요? 예산 규모가 단연 130억. 2017년이 120억. 크게 여기 한 3대를 넘죠. 그리고 외국에 참여 업체는 이제 뭐 여기 연구할 것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응산의 경우를 보면 생명의 부위 이상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과연 어디든지 장단점은 있었지만은 이 엑스포라는 것이 벌써 한 품목을 가지고 한 나라에서 세 번이나 해서 네 번째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다가 함양의 산산 엑스포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금산 엑스포를 마쳤을 때 금산 엑스포는 저는 관객을, 관람객 수를 따지지 말자 그랬는데 그때 한 280만 넘었을 때 카운트를 준비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요. 너무 산지 기분의 영향될지 없고 이런 점을 하고 그런데 경쟁하고 났을 때의 사람들의 평가 정부 승인을 받은 산업 엑스포로서 관객들이 그런 산업 엑스포가 아니라 지역 축제를 더 좋은 가수를 불러다가 얼마나 유명한 가수를 불러가 사람을 모으느냐 이것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입장을 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불만이 있습니다.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지역, 외국 관람객을 유치하는 경험, 역량 부족으로 이게 해외 행보나 국제 행사 같은 것이 별로 이루지 않았다. 엑스포라고 말을 했지만은 정작 그 원래의 그 취지 이것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근주민 대상의 지역축제 이런 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재미하는 목적으로 한 산업관광대로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한그 프랑스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오케이, 우리 와인을 한번 세계화해보자. 그런 점에서 와인의 품질을 관리하는 AOC, 전문 시스템을 들여다 이렇게 해서 보르도 와인을 시작하는 게 지금도 그 긴급
부분에 의해서 에어시바에 되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바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이야기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국민 인상 뭐 이렇게 인상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인상의 호소성을 세계적으로 알리자. 인상적 정부국의 위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낼 거냐 하는 고민인데요. 국제 입장에서는, 영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초의 취지대로 세계에서 실제로 그런 인상의 호소성을 알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은 이 인상을 좀 더 홍보를 하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행사를 마전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의 지역군대로 활성화하는 이런 목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목적과 지역의 목적에 이게 상충이랄까, 뭐 이게 같이 되지 않는 이런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는 이와 같이 벌어진 것을 저는 차제에 영국이 5차원에서 인상사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금상만 하더라도 도저히 도의 행사에 중요한 도의 도지사가 와서 매일 체크를 하고 정말 인상사는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경북도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국민 인상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는가? 이 점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요. 인상계의 역량을 결집해서 소비할 때 세계시장 진출에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이 높다. 이 돈이 많지 않든 혹은 많든 적다 국민들 세금이다.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막 생각하니 아하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어 전환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원래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한 거예요. 어쩌면 국민상 같으면 말이죠. 사실 국민상 아까 한 400m 360m 이것까지도 세계 시장에 너무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국내 이상의 핵심은 소백산이에요. 소백산 둘레의 지방자치대 잔챗길이 모여가지고, 입니다. 소백산 주변에서 이런 방법으로 제기하는 것을 국내 이상이라고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이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생산과 품질을 관리해서 타지역산과 차별화해야 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볼 그런 계기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세계 인상 엑스포의 의상을 다시 좀 정리를 하자. 정부 주도로 세계 방문의 기구인, 뭐 기구의 인정 방문안으로 뭐 정례화하든지, 세계 그러니까 방문의 정부 정식의 엑스포로 하기 힘들든 인정 방문, 혹은 그 가운데 원의 방문이라는 것.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관계국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가지고 이럴 때 이게 세계의 리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 동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동네 바스 불러가지고 춤추고 잘 지낸다고 그래서 세계가 되지 않는다. 대체의 목적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는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다음번에도 세계 인상 계속 할 건지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당장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좀 더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해. 이런 생계 동안 과연 당초의 목적을 얻을 수 있는가? 세계의 건강 증진, 산업 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목적. 세계의 건강을 지킨다면 인상의 효능, 혹은 그 유통, 소비 관련한 정보, 혹은 구역 기준,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우리는 맨날 인상은 열어 올리지 않는다, 어떤가 하지만은 세계의 모두가 아니다, 한다면 그 부분부터 얻는 우변 일치를 좀 볼 필요가 있잖아. 그래야 세계 시장을 들어가든 차별하든 해야 할 겁니다. 인상산업 세계와 관련 창단 연구들과 기술, 시설 장비, 이런 건 우리가 제일 앞서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미래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렇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세계화 DX비, 그리고 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인상 엑스포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여기 최 박사님이나 우리 한 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것을 한 몇 번 겪어보면서 아하 지금처럼 제각기 나눠서 연구하고 제
제각기 축제하고 제각기 관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맺은 역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삼 세계를 주세범 선생님이 성취가 됐다고 합시다. 이제까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이 분위에서 그런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인삼 사람이 세계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동태 전 농민축산식품부 장관님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기조강연을 마치고 저희는 이어서 초청강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변화에서 인삼산업의 미래를 봤다라는 주제로 초청강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초청강연의 첫 번째 순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오세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삼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좀 치매, 그 치매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치매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조금 모양이 사람처럼 생겼다고 인삼 그런데 어떤 뭐 연구만 하다가 재배 그러니까 인삼은 직접 씨를 직파라는 저희 사람 모양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처럼 딱을 켜서 이식을 해야지만 저희 사람 모양이 생긴다가지고 조금 뭐 모양부터가 좀 신비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옛날 각광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표 작품은 전 장관님께서도 아주 그 여러 인삼 발전의 그 방법, 방향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저 고려대 마켓 전 학회장이었고요. 현재 그러니까 전임 마켓 최원태 박사님, 현임만희 학장님과 학회장으로 에 대한 연구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기억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삼은 사실 성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전에 주로 이제 사포닌이 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비사포닌 이런 것들도 새로운 기능이 많이 밝혀져서 어느 사람들 슈퍼바이타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일 성분 하나만 고집해서는 좀 어려운 우리가 좀 한계 봉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통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실험적으로 저희 할 때 보면 그 요즘에 그 사포닌, 비사포닌, 그 모노컴파운드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어쩌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올 수 있는 갇힐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먼저 암 같은 경우는 가족력, 치매도 가족력이 있지만은 나이가 많이 증가